그이 앞으로 진행될 논어 강의에 대한 간단하게 예고 말씀을 한번 하시고요. 예. 예, 이제 다음부터는 예, 논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논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, 매 편마다 앞에 주자의 집주가 있고 해설입니다. 간단하게 이 편은 뭐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1년 번호를 전부 붙였습니다. 저는 책을 많이 내면서 모든 책에 다 1년 번호를 붙였어요. 이게 디지털입니다. 쉽게 하면 초보적인 디지털이에요. 옛날에 제가 중국 학생들 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당신 조상들 정말 대단한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. 뭔가 디지털이 좀 늦었다. 무슨 얘기냐면 중국 옛날 책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? 페이지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분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전부 다 띄어쓰기 안 되고 이제 새로 쓰기라서 그 전부 다 붙여놔놓으니까 이거 해석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걸 좀 띄어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번호를 좀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. 자, 초기 초보적인 디지털이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? 성경책입니다. 성경책. 그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. 성경책 어떻게 됐습니까? 무슨 편 또 무슨 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됐죠, 그죠? 그럼 거기만 찾아가면 고유 숫자니까 그것만 찾아가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. 이게 디지털의 기본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일찍이 모든 책을 쓰면서 모두가 다 1년 번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논어도 001부터 499, 499장이니까 499까지 1년 번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매 편마다 편 내에 번호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학이편이 16장이다. 그럼 1-1부터 1-16까지 괄호 속에 넣어놨어요. 찾기 쉽게 맨 처음에 논어를 들어가면서 무슨 편 몇 번째 장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찾기 쉽게. 그 다음에 그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뜻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낱글자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역대일이 오면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주자 집주의 음주 그만 말씀드리는 이 음을 어떻게 따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읽어야 하고 뜻이 뭐다라는 걸 지적해드리고 그 다음에 집주의 여러 학자들의 주석 그 주석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또 중국어로는 이게 어떻게 읽는가 해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중국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한 장씩 끝나서 넘어가는데 499장이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그러나 재미있게 들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여러분들 혹시 해결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아 저게 저렇게 하니까 해석되는구나 라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언어학적인 원리도 거기다 설명을 드리면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. 논어들 많이 배우셨지만 또 많이 읽어오셨지만 또 많은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저도 그 중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은 논어보다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비교도 해보시고 또 혹시 의문나는 게 있으면 맞춰보시고 그리고 그 장이 끝나고 여기 어떤 문제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.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라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